이거 없었는데 지금 마지막 거. 마지막 이거? 거. 이거. 우리가 제가 방송에서 진짜 웃긴 게 솔비가 대상격이라고 해가지고 박스가 제일 크다 이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댓글로 박스에 도대체 뭐가 든 거야? 이렇게 달았어. 근데 지금 여기 제일 끝에 있는 사진 있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 그 사진 제가 방송할 때는 없었거든요. 근데 박스가 제일 크다라고 얘기하니까 부상 사진을 지금 올렸어. 와 대박. 이것까지 몰랐어. 야, 실시간으로 변해 무슨 이 홈페이지가. 우리가 부상에 뭐 크레파스 있는 거 아니야? 크크크 막 이런 걸로 이렇게 막 놀았단 말이에요. 근데 부상 사진은 지금 내용물을 올려줬어. 와 대박. 지금 저희 방송 다 모니터하고 모니터해서 부족한 거 다 지금 보충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우리한테 연락해. 두 분 안녕하신 거죠? 이러고 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괜찮아요. 아, 지금 뭐 고소 때문에 아마 걱정하신 분들도 좀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고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둘 생각은 좀 비슷비슷한데 그 고소를 한다, 그 다음에 법적 대응을 한다 라고 하는 거는 아마도 저희를 겁주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여기 우리 다님 채널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님이 그런 걸로 겁낼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혀 뭐 아예 그냥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저한테 법적 대응을 하거나 고소를 하면 지금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변호사님들이 조금 있어요. 그 변호사님들한테도 연락을 받아서 도와주신다고 왔고, 그 다음에 뭐 김규리님한테도 연락이 와서 도와주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랩쇼, 그러니까 팟빵이 뭐 회사잖아요. 팟빵 회사 차원에서 아마 솔비 측이랑 대응을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변호사 진들이요, 거의 우리나라 거의 어벤져스급이에요. 진짜 어벤져스급이던데, 나 깜짝 놀랐어. 그 변호사 아니 뭐 아니 너무 놀랐어요 되게. 그 변호사님들 이름 하나하나 치면 뭐 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신 분들이 지금 만약에 법적 대응을 그쪽에서 한다면 도와주신다고 해서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뭐 기사 조금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근데 이거 이런 거 나올 줄 알았어요. 이게 완판 이렇게 있잖아요. 예상했지. 예상했어. 근데 내가 원래 이거 나오기 전에 어제 아씨 또 긴급 라이브를 해버릴까 하다가 뭐 그 정도까지 하냐 싶어가지고 그냥 말았는데, 이거는 뭐 당연히 뭐랄까 또 다른 화가도 솔비 대상 아니야. 심사위원도 처음 듣는 이름 뭐 이러면서 이거 아 저기 형 또 다른 화가 아마 형네요. 제 사진 있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저 했네. 완판 기사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진짜 기사 이렇게 계속하고 이렇게 이 기사를 이렇게 낼 수 있다는 게 나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네. 근데 제가 얘기를 좀 들었는데 친한 기자 10명만 있으면 뭐 이렇게 도배시키는 거는 뭐 굉장히 쉽다고. 아 그래요? 돈도 많이 안 든대요. 한편 솔비 측은 일부 유튜버들이 생산하는 루머의 법적 대응을 방침이라며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소식을 알렸다. 무슨 루머야? 루머가 뭐가 있어? 이게 무슨 루머라고? 이게 사실을 얘기한 건데 무슨 루머야? 그러니까 제가 변호사님이랑 그 어제 매부쇼 방송에서 오프닝에서 법적 대응한다 하면서 이진석 작가님이랑 저를 이제 언급했거든요. 매부쇼에서. 매부쇼에서도 이제 이진석 작가님. 나 인했어 어떻게? 매부쇼 인해버렸어. 그리고 이진석 작가님. 법적 대응이 나오기 기사가 나오기 전에 제가 혹시 몰라서 친한 변호사님한테 여쭤봤어요. 고소하면 만약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고소는 국민의 권리래요. 그치.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 거리가 안 되고 만약에 이렇게 뭐 어떤 뭘로 고소할지 모르겠는데 그걸로 고소해서 만약에 그쪽이 솔비 측이 진다. 그러면 저희가 무고로 다시 고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고소해서 이제 무죄가 되면 뭐 이게 형이 없음 뭐 이런 게 나오고. 네네. 솔비 완판되고 나서 낸 기사들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편 솔비 소속사는 해당 페어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지역명을 걸고 진행된 행사로 그 권위를 낮게 평가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여기는 이렇게 했는데 어떤 기사에서는 지역명을 걸고 진행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권위가 입증됐다 이렇게 낸 기사도 있었거든요. 지역명이랑 그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뭐 부천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제주 뭐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거잖아요. 반박이 말도 안 되는데 이거를 그냥 다 기자들이 써주니까 그냥 이거를 읽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중들 같은 경우는 그냥 믿어버리죠. 믿어버리고 그다음에 또 어찌됐건 상을 받고 국격을 높이고 온 것인데 속상한 면이 있다. 일반 작가가 아니라 솔비라서 겪는 일이라고 솔비 소속사는 주장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국격을 높였나요? 그게 무슨 국격이야, 그게? 무슨 국격을 어디서 높여? 높인 건지 모르겠는데. 국격을 높인 게 아니라 자신의 작품 가격을 높였지. 그렇지. 그리고 이런 거 제일 웃긴 게 이거야. 뭐. FIBCN을 검색하면 그런데 이것을 이것을 찾는 찾으셨나요? 우타인 줄 알고. 이걸 또뭐 뉴스가 다 그런 것밖에 없어요, 이게. 국격을 높였다면 해외에서 알아서 기사를 달아주겠죠. 그렇죠. 뭐 BTS 봐. 국격 높은 거 맞잖아요. 기생충, 오징어 게임. 그냥 가만히 있는데 뭐 해외 유튜버들, 기사들 정말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튜브에 FIBCN 검색하잖아요. 우리나라 유튜브밖에 안 나와요. 봐봐요. FIBCN 쳤어요. 지금 제뭐 제게 제일 위에 어떠죠, 지금? 제게 두 번째로 네, 뜨네. 두 번. 아. 이게 뜨고 이렇게 뜨고 자가 이제 이거 하나 있어. 11일 전에 홍보 영상으로 24초짜리 뭐 조회수 1000도 안 되는 528회 되는 이게 이거 홍보 영상 하나 있고 이거야. 다 솔비밖에 없어요. 이미지가. 다. FIBCN 이거 봐. 이거 다. 전부. 다 한글 이거잖아. 이게 왜뭐 스페인 애들은 뭐 유튜브 안 해요? 여기 갔으면은 야, 무슨 키아프 서울 영상도. 얘네들도 뭐 영상 올릴 거 아니야. 보통 보면은 이거 보세요. 이거 끝까지 내려볼게. 끝까지. 없어. 그렇게 유명한 아트페어인데 뭐 현장 영상 하나 없다니까. 이거 결과가 더 이상 없습니다. 키아프만 쳐봐도. 키아프 치면 엄청 많이 나오지. 키아프. 봐봐, 이 키아프. 봐봐요. 현장 영상. 이렇게. 다. 제 영상이 바로 나오네. 이렇게 나와. 키아프, 뭐, 이렇게 현장 영상들 막 다들 뭐 유튜브 하는 사람들 다 이렇게 올린다니까? 봐봐. 키아프. 근데 전시 리뷰. 이렇게. 키아프랑 아니, 그 체급 차이도 더 어마어마하게 너무 심하게 차이 나요. 너무 진짜 심하게 너무 심하게 차이 거의 말도 안 나고. 될 정도 차이 나는데. 근데 무슨, 거기서 무슨, 유튜브 검색도 안 되는, 뭐 현장 영상 검색도 안 되는, 일반 작가가 아니라 솔비라서 겪는 일이라고 솔비 소속사에서는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솔비라서 이렇게 언플을 하는 거고 솔비라서 겪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겪을 사람은 솔비밖에 없어요. 사실 이런 걸로 언플을 안 하면 겪지 않죠. 그러니까 연예인 작가들 지금 되게 많아졌잖아요. 인스타 검색에도 안 뜬대요. 연예인 작가들 되게 많은데 솔비 같이 이렇게 오바 과장하는 연예인 작가들은 아무도 없어요. 없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진짜. 없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연예인들이 원래 이제 소속사에서 연예인들이 이제 띄울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좀 유치한 것들도 사실은 많이 한대요. 그치, 그치. 그런데 왜 모든 연예인이 그렇게 안 하냐? 연예인이 물론 소속사의 힘이 세도 어쨌든 간에 앞에서 보여지는 건 연예인이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어쨌든 최종 선택은 연예인이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너무 어린 아이돌은 뭐 상황이 다르겠지만. 그래서 보통 그렇게 잘안 해요. 너무 쪽팔리니까. 좀급 떨어진다 생각하면. 급 떨어지고 하니까 보통 안 하는데 이것도 제가 사실 계속 제가 비판했던 지점은 솔비가 아니라 솔비 측을 비판을 했거든요. 그렇지.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앞에서 나서서 작가로 활동하는 건 솔비잖아요. 그러면 솔비도 책임이 없는 건 아니죠, 사실은. 그 라이브를 했잖아요, 이거. 그게 화요일에. 오히려 솔비를 뭘한게 아니라 이게 아트페어가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계속 제가 이제 그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홈페이지 가서 내가 무슨 솔비 홈페이지 갔어? 아니잖아. 아트페어 홈페이지 가서 뭐 없다고 다. 그리고 참가비 되면은 저기 뭐야 후보 선정되고 그다 팩트잖아요. 팩트만 거론했거든, 계속. 근데 왜 솔비가 발작을 하냐 이거지. 발작 버튼을 누른 거야. 기획사에서 이제 뜨끔한 거지. 그러니까. 아, 설마, 그러니까 막, 어. 또, 다가, 이런 거, 이러진 않았겠지 했는데, 또 다가 했네. 발작 버튼을 눌러. 아니, 발작을 하는 거야. 난 깜짝 놀랐다니까, 진짜.
수상함 다른 분들 인스타 가도 내용도 없다. 그러니까 내용 그렇지, 없어요. 왜냐면... 이거 지금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싹 다 바뀐 거 알죠? 그 되게 신기했어요. 아 맞아, 그 얘기 해야지 우리. 어 이거 제가, 나 제가 진짜 올린 거. 신기했는데 네. 와 이거 또 바뀌었어. 또 바뀌었네. 또 바뀌었어 지금. 이게 홈페이지가 또 바뀌었어. 이게 또 메인으로 걸렸네. 나 이 사진도 되게 웃긴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 많아 보이려고 지금 이렇게 찍은 거잖아. 근데 세 보면 한 30명 된다. 근데 되게 웃긴 게 웃긴 게 뭐냐면요, 사람이 여기 되게 많아 보이는 사진을 올렸잖아요. 근데 솔비 측에서 또 어떤 기사에서 사실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많이 오지 않은 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아, 것도 해, 있어요. 있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인정을 했지. 우리가 그때 같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영상. 이 홈페이지가 이러지 않았거든. 그리고 이거 그리고, 이거 그랜드 아티스트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제가 목요일 밤에 개신기. 제가 목요일 밤에 방송할 때만 해도 라이브로 이렇게 화면 홈페이지 띄우면서 글로벌이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어제지 금요일 아침에 이진석 작가가 연락이 오더니 바뀌었다고. 아니 9일날 바뀌었어. 9일날. 9일날? 목요일날 바뀌었어요. 목요일 저 방송하고 하고 나서 오후인가 그때 바뀌었어. 나 캡처한 것도 있어. 그거 9일날 그러니까 저 방송하고 나서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은 그랜드 아티스트 어워드로 바뀌어 있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제 댓글에도 또 지금 홈페이지 가니까 그랜드 아티스트로 맞는데요? 이라고 하고 기사에서 제 영상 보시면 알아요. 제 영상 봐도 알아요. 그 그랜드 저기 글로벌로 했다 그랜드로 바뀐 거야. 그 다음에 이진석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 홈페이지가 너무 자주 바뀌어가지고 홈페이지 캡처를 안 하면 계속 바뀌더라고. 증거가 이게. 안 남아. 그리고 심사위원 목록도 원래 볼 수 있었는데 지금 심사위원 목록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아트페어 자체가 이렇게 홈페이지가 계속 바뀌고 하는 뭔가, 게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권위가 있는 거야 이게. 권위가 아예 없지. 이게 뭐 한국에 있는 작가 한 명 두 명이 뭐 그 별로 뭐 아트페어 아니냐 이러니까 갑자기 바뀌는 거야 막. 좀 이상해 되게. 그러니까 솔비 측에서 계속 연락을 주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니네 지금 사진 거 올려라. 이름도 아니다. 아, 너무 웃긴 거야. 왜 바뀔 이유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잖아요. 바뀌면서 권위가 있다고 어느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는데 다시 상 이름이 그랜드로 바뀌면서 권위가 그냥 아예 그냥 추락해버렸지. 마이너스 돼버렸어. 권위가 아예 없는. 아니 걔네들이 일단은 뭐 그랜드 글로벌인데 그게 뭐 같은 상이다 이렇게 했으면 우리도 그냥 뭐 그런 거 없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이걸로 이제 어떤 언급을 하니까 다시 바뀌고 사진도 바뀌었어. 다 바뀌었어요 그냥. 그때 방송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다 바뀌었어요 지금 이거. 그 리드 모어 하면 그때는 원래 수상자 사진 없었는데 수상한 사람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수상자 사진 다 이것도 올려놓고. 막 되게 사람 많아 보이는 거 한 군데 이제 몰아가 이거 수상하는 데인데 그날 이제 이것도 되게 많아 보이는데 한 이렇게 한 세봤거든요. 한 100명도 안 되는 것 같아. 야 이거 다 올렸더라고 이렇게 다 수상 사진도 없네요 이러니까 수상 사진 딱 올라 딱 올라오고 이것도 지금 모니터 하고 있을 수도 있어. 와 난 진짜 놀랬다니까. 아 이거 없었는데 지금 마지막 거 이거 우리가 제가 방송에서 진짜 웃긴 게 솔비가 대상격이라고 해가지고 박스가 제일 크다 이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댓글로 박스에 도대체 뭐가 든 거야 이렇게 달았어. 근데 지금 여기 제일 끝에 있는 사진 있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 그 사진 제가 방송할 때는 없었거든요. 근데 박스가 제일 크다고 얘기하니까 부상 사진을 지금 올렸어. 와 대박. 이것까지 몰랐어. 야, 실시간으로 변해 무슨 이 홈페이지가. 우리가 부상에 뭐 크레파스 있는 거 아니야? 크크 막 이런 걸로 이렇게 막 놀았단 말이에요. 근데 부상 사진은 지금 내용물을 올려줬어. 와 대박. 지금 저희 방송 다 모니터하고 모니터해서 부족한 거 다 지금 보충하고 있는 그러니까.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우리한테 연락해. 부족한 거 얘기해 줄 테니 우리한테 직접 연락을 하라고. 뭐 좀 빠졌는 거 좀 없으신가요? 뭐 이러면서 연락을 하라고 방송하기 전에 권위 있게 만들어 줄 테니까 홈페이지 실수 이런 거 해줄 테니 얘기해 줄 테니까 얘기해 줄게요. 이게 뭐가 좀 있어야 됩니다. 와, 대박. 부상 사진도 좀 올라와야 되고 이거 이제 아트페어 이런 거 좀 꽉 차 보이는 거 꽉 차 보이는 거 좀 이렇게 사진도 좀 올리셔야 되고 수상자들 사진도 좀 올리셔야 되고 이거 그리고 그랜드 아티스트 글로벌 이것도 이거 해야 됩니다. 여기 또 바뀌고 부상 사진까지 올렸네. 와 대박. 이건 진짜 몰랐잖아요. 지금 안 거잖아. 와. 진짜 소름 돋는다 진짜. 야 이런데 무슨 뭐 진짜 코미디. 야 이런데 무슨 뭐 권위가 있어? 권위를 찾아요 여기서? 야 우리가 무슨 우리가 권위자 아니야 이거?
우리가 더 권위 있는. 우리가 권위자야 이거. 와 대박. 작가 인터뷰가 빠졌어. 어 그러네. 어. 수상자 인터뷰 그거 넣으세요. 수상자 인터뷰. 영상으로. 영상 넣으세요. 저기 인터뷰 넣고. 저기 뭐 유튜브 해가지고 촬영해가지고 그거 올리세요. 이렇게 하나씩 수상자 인터뷰.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베스트 리얼리즘 페인팅 어워드, 베스트 앱스트랙트 페인팅 어워드, 어워드가 다 있잖아요. 근데 이거 전 페이지로 가면요, 수상자 목록 있는 거에 베스트 리얼리즘 페인팅 어워드가 아니라 그냥 어워드가 빠졌어요. 아이고. 리얼리즘 피규리티브 앱스트랙트 거기에 어워드 단어 꼭 넣으세요. 네, 너 이거 넣으세요. 이거 이거, 이거 직원이 실수한 거 아, 같은데. 우리가 지금 컨설팅 해주고 있어 지금. 이거 꼭 어, 넣으세요. 이거 어워드 내년에 할 때 22 할 때 우리한테 일단 연락을 줘. 일단 컨설팅 해줄게 일단. 이제 홍대 작가님 영어도 잘하시고 하니까 일단 우리가 둘 보고 컨설팅 해줄게.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이거 좀 사진도 좀 이제 잘 찍긴 했는데 좀 많아 보이게 이거보다 좀 더 이런 것도 좀 원래 이렇게 하면은 좀 마스크도 벗고 찍거든요. 이것도 좀 아쉽지. 아 근데 이제 코로나니까 아, 그러니까,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건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좀 뭐 일단은 뭐 그런 것들 소소한 거 근데 진짜 네. 사진 추가된 지금 거 진짜 코미디네요. 지금 소속사 뭐 이 사람들을 보고 있을 거야 지금. 진짜 보고 있을 것 같아. 보고 모니터링 하고 있겠죠. 보고 있으면 이메일로 연락 주세요. 네, 연락 주세요. 전화 통화 한 대. 네. 연락 주세요. 저 뱅크 씨 방송하다가 관계자랑 전화 통화 그러니까. 라이브를 했잖아. 그거 대박이었는데. 네, 컨설팅 해드릴게요. 오늘 컨셉 개그 방송이신가요? 아니 뭐 아니 웃으면서 해야지 뭐. 그리고 뭐 심각하게 뭐 할 필요 너무 깜짝 놀란 걸 발견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와. 저희도 놀랐어요 사실은. 그 대박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뭐 다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상에 대한 뭐 이런 것도 왔다 갔다 하고 이게 10년 됐다. 이게 10년 된 것 중에서도 제가 중간에 얘기했잖아요. 4년이 공백이었다고. 근데 어느 권위 있는 상이 4년의 공백이 생깁니까? 10년밖에 안 한 그러니까. 페어가. 그리고 작년에는 이해할 수 있지. 코로나니까. 아니 작년에도 온라인 비행룸으로 다 열었어요. 얼라인으로라도. 그러니까 이 바르셀로나 국제 아트페어에서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열렸다 하면 이해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4년이면 코로나 재작년에도 못 열렸고 그전에도 못 열렸고 그 다음에 더 웃긴 게 이 어바웃에서 역사를 가보면요. 뭐 이 아트페어 이름이 계속 바뀌어요. 아 그래? 아 이게 바르셀로나 쇼케이스로 이게 2011년 이게 원래 첫 번째 에디션 이게 바르셀로나 쇼케이스였다가 후원사도 계속 바뀌고 근데 뭐 후원사 바뀌는 건 뭐 이해 가는데 이름이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고 그러니까 물론 뭐 바뀔 수는 있어. 바뀔 수는 있죠. 왜냐면 키아프 같은 경우도 원래 키아프 아트페어였다가 키아프 서울로 바뀌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건 이해가 하는데 그러니까 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소속사 측에서 솔비 소속사 측에서 10년이 됐기 때문에 권위가 없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근데 무슨 바르셀로나 이름 붙었다고 무슨 야 그럼 뭐 바르셀로나 쇼케이스 저거 할 때부터 권위가 있었다는 거네 그러면 그 그러네. 얘기네. 그러니까 맞네. 바르셀로나 붙였잖아요. 쇼케이스 그럼 나도 뭐 서울 무슨 뭐 그런 거 열까? 그냥 한 잠깐 아는 작가들 서울을 하지 말고 그냥 런던 뭐 이런 거 뉴욕 다 갖다 붙여요. 뉴욕 런던 아니 그게 솔직히 말하면 우리 저기 뭐야 내년 5월에 저희 이제 뉴욕에서 전시하잖아요. 네네. 내년 5월에 전시를 할 거예요. 뉴욕에서 전시합니다. 작가 이제 한 11분 정도 되고 뉴욕에 전시하는데 우리도 뉴욕 붙이지 뭐. 앞에 뉴욕 뭐 해가지고 그럼 뉴욕에 권위가 있는 거네. From 뉴욕 to 서울 뭐 그런 거 뭐 그렇게 할까? 그러면? 그럼 권위가 있는 겁니까? 해야겠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무슨 있어. 뭐 도시라는 이름 붙었다고 무슨 뭐 그게 무슨 뭐 저작권이 있어 도시? 도시 그러니까. 이름에 저작권이 있나? 그럼 뭐 홍대 돈가스 이런 거면 그 돈가스 진짜 엄청 맛있는 데인가? 그러네. 무슨 뭐 지역 이름 붙인 전주 그러니까, 비빔밥. 전주 이게 무슨 비빔밥 이게 무슨 권위가 있냐고요. 그 이름 하나에 권위가 있다고? 이게 증명이 됐다고? 무슨 증명이 돼? 권위 있는 컨설팅 그렇죠? 우리가 컨설팅 해줄게. 2022년에 연락을 해요. 그러니까 소비 측에서 우리한테 어차피 내년에 안 나갈 거잖아. 내년에 안 나갈 거잖아요. 어차피 이거 나갈 필요 없잖아. 이거 상도 받았겠다. 그러니까 그 연락을 여기 주세요. 저 얘네들한테 연락해라. 그러면 컨설팅 제대로 해준다고. 국제 이거 해줄게요. 내가 우리가 지금 여기 레이온님이 도메인 시작일자는 2019년이네요. 도메인 시작일이 어디 봐요? 아니 뭐 아니, 어디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도메인 시작?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데 있는 거 아니야?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발견하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도메인 시작일이 2019년이라고.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뭐 주소를 바꿀 수도 있겠죠. 왜냐면 이름을 바꿨으니까. 뭐 그것도 뭐 그거 그렇긴 한데
고라루님이 이 작가님 명언, 본인이 예술가로 대접받고 싶다면서 왜 K-POP 가수 하가로 홍보하냐. 근데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그 K-POP 가수라고 홍보하고 이제 권지한 하고 가로 열고 솔비라고 돼 있는 거는 이 국제 아트페어, 바르셀로나 국제 아트페어 측에서 한 건 아니고 와이드 월스라는 잡지에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거를 그 디렉터가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어, 인터뷰한 내용.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몰라요. 여기서 후원 파트너가 있잖아요. 파트너 와이드 월스라는 잡지예요. 와이드 월스. 아, 그 있구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놨겠죠. 그러니까 인터뷰한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후원사 중에 하나가 인터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아트페어 측에서는 솔비를 K-POP 아티스트로 홍보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떤 잡지에서 그냥 그렇게 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잡지가 여기 홍보사라는 거. 홈페이지 오타가 많대. 아, 그래요? 이게 보여요? 이거 급했나 봐. 아이고. 솔비 그 뭐야 급했나 봐 이게 되게. 어디가 어떻게 했지? 뭐 그건 뭐 찾을 필요는 없고 담임 명은 그냥 나를 초청해라. 아 근데 그것도 있어. 솔직히 말해서 그 저기 뭐죠? 솔비 씨를 초청을 했잖아요. 그럼 초청을 하면 초청한 사람한테 상을 주면 안 돼요. 그잖아. 약간 좀 그렇지. 어, 아니 그 너무 사람, 몰아주니까. 그러니까 초청한 사람이 오히려 뭐 심사를 한다던가. 아트페어에서 상 주는 게 사실 좀 그래요. 저 있긴 그럼 좀 그렇긴 하지. 좀 그렇고. 네. 어, 아 지금 여기. 티에라 안님이 스페인에 계시는 한국인 예술가 또는 유학생 분들 없을까요? 실체를 여실히 듣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매블쇼 보니까 댓글에 어, 바르셀로나에서 26년 동안 살던 분이 계셨는데 거기 지금 한류가 엄청 장난 아니라 가지고 뭐 K-pop 뭐 한류 뭐 이런 말하면 다들 막 장난 아니래. 근데 스페인 거기에서도 뭐 없대요. 기사가 아예 안 나온대요. 그리고 웃긴 게 뭐냐면요. 스페인어로 쳤는데. 어, 그 분이 이 아트페어 근처에 가보니까 어, K-POP 좋아하는 팬들만 왔대요. 거의. 어, 그때? 솔비. 솔비가 K-POP 아티스트로 홍보가 됐으니까 아, K-POP을 좋아하는 사람들, 팬들이 이 아트페어에 좀 많이 왔대요. 아, 그렇게 댓글을 달았어. 아 진짜로? 그래서 K-POP 팔아먹는. K-POP 당연히 팔아먹어야죠. 그렇게 팔아. 그러니까 아. K-POP을 팔아먹는 건 저는 바르셀로나 아트페어 측에서 K-POP을 팔아먹는 건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당연히 왜냐면 조금이라도 홍보를 더 해야 되고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와야 되고 하니까. 그런데 솔비 측 입장에서는 솔비 측은 항상 자기가 내가 가수라서 이렇게 고난과 역경을 얻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자업자득이에요. 그 다른 연예인 미술 작가들한테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잖아요. 사실 어 저도 그 댓글 봤음. 아키경님 주셨는데 아이고 뭐 마니프랑 조각페스타도 상 준다. 그러니까 뭐 인기상 투표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상을 주는데 근데 우리가 많이 어떤 작가가 마니프에서 상 탔어요. 국제 조각페스타에서 상 탔어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 안 알려요 우리한테. 자랑을 하잖아 보통에. 아니 예를 들어서 나 터너 프라이즈를 받았어. 아 그러면 아 얘기할 필요가 없지. 동네 방 난리. 알아서 다 아는데. 내가 터너 프라이즈를 받았어. 아, 터너 프라이즈 후보만 돼도. 후보만 돼도. 어. 완전 영광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뭐, 마니프, 조합페스타도 상을 주진 하지만, 뭐, 기사도 조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하면. 어쨌든 걔네들도 홍보용으로 이제 상을 주는 거니까. 근데 이제, 뭐, 막, 연락 와서, 뭐, 나 상 받았어. 이렇게 할 정도의 그 상은 아니에요, 그게. 그리고 제가 뉴욕 갔다 와서 2013년인가 마니프에 한번 참여했거든요. 네. 저 상 있는지 몰랐어. 어... 상 있는지도 몰라. 참여했는데. 참여했는데. 어. 참여했는데 상 있는지 몰라. 어. 그때는 없었을 수도 있다. 아, 그때 없었나? 아닌가? 있었나? 모르겠어요. 저는 아, 모르겠어요. 저는 많이 또 뭐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상이. 그냥 뭐라고 그래야 될까? 그 아, 마트페에서 주는 상 자체가 어떤 거냐면 어, 전에 얘기했듯이 아트 바젤이라던가 이제 프리즈 같은 권위 있는 그런 아트페어 같은 경우는 진짜 심사위원이랑부터 시작해서 막 1년 정도 걸쳐서 후보 뽑고 그 후원해 주고 뭐 BMW에서 주는 거니까 뭐 그런 와. 상이야 뭐 당연히 이제 뭐 논외고 근데 아트페어 그 주최 측에서 주는 상은 약간 좀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분위기 돋구려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냥 약간 잔치, 약간 페스티벌 같은 느낌을 주려고 그런 게서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런 거는 괜찮아. 그런 거는 괜찮은데 이제 이걸로 국격을 높였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죠. 하여간 그렇다. 무슨 권위를 아직도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제 없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권위가 없어요. 그냥 검색만 해도 알아요. 그냥 구글에 쳐봐도 알고 그냥 한국 것만 나오고
뭐 이거는 뭐 말할 건덕지도 없어요. 권위에 대해서는. 네. 아, 답답했는데 속 시원하다고. 네. 아유, 감사합니다. 어찌됐든 가나 정말 대실망입니다. 도대체 솔비 가지고 자기네가 쌓아온 한국 미술계 인지도와 위치를 먹칠 하는지, 가나와 직접 관계 있는 책임자가 벌인 일이 아니더라도 가나와 연계되어 있는 건 다들 아는 사실인데 가나 차원에서 막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말.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그 솔비 씨, 저 권지현 작가, 솔비 씨가 뭐 가나 전속은 아니래요. 근데 나도 근데 그 듣고 좀 놀랐거든요. 뭐 옛날에 그 가나에서 전시했다 그랬는데 그것도 무슨 가나 메인 전시장이 아니고 무슨 창고 같은 데서 그 임대를 해서 전시를 했대. 그리고 장흥 아뜰리에 그 소속이 돼 있다고 아예 그 명시가 돼 있거든요. 네이버에. 네이버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냥. 그럼 나 당연히 뭐 가나 소속인 줄 알았지. 봐봐, 이거 장흥 가나 아뜰리에 입주 작가라고 소개가 돼 있잖아. 입주 작가면은 여기에 장흥 아뜰리에 가나 입주 작가들이 거의 전속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봐, 2020년 5월부터 아뜰리에 입주 작가라고 써놨다니까, 이거 장흥? 제가 듣기로는 장흥 아뜰리에 그 가나 그 작업실 그 옆에 무슨 예전에 카페였던 건물이 있는데 거기를 대여했는지 뭐 샀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를 싹 비우고 솔비 작업실로 만든 걸로 저는 들었거든요. 지금 장흥에 계신 작가님한테. 그래서 저도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 뭐 프로필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일단 프로필 상에는 이제 가나 전속처럼 이렇게 써놨어요. 아, 여기 찬이님이 프로필에 서영화가 적힌 게 점점점. 아, 서영화가. 아니 근데 이것까지는 저는 이렇게 뭐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그냥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프로 작가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 정도까지는 나는 인정을 할 수 있어. 왜냐면 그림 팔고 전시하고 하니까 프로 작가 맞아요. 프로 작가 맞는데 근데 이제 너무 그 소속사에서 하는 게 너무 지금 이 작가를 뭐 어떻게 만들려고 뭐 대형 작가를 만들고 싶나? 아니면 뭐 그렇겠죠. 근데 이게 웃긴 게 이렇게 빌드업이 딱 있어요. 지금 내가 보니까 원래부터 그 좀 빌드업을 해왔거든요. 처음에 뭐였죠? 아까 말했던 4월에 이탈리아 상 받은 거. 뭐 여름에 이제 그 딱 이걸로 한번 언론 플레이 했었잖아. 그 다음 사치 갤러리 그거 한 4시간 전시한 거. 그거 되게 웃겼잖아. 사치 갤러리 그것도. 그 기자님이 통화한 내용 되게 웃기던데요. 어쨌든 사치에서 전시한 거 맞잖아요. 맞아.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 4시간 한 거 좀 전시라고 하기 좀 그렇지 않아요? 딱 이러니까. 어쨌든 전시는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뭐 할 말 없어. 할 말 없어. 그냥 말 그대로 대실한 거야. 사치 갤러리 대실. 홍대희 작가님도 그렇지만, 나도 약간 이제 뭐 이제 비교할 거야. 나도 이제 솔비 작품이랑 됐고. 내 작품 검색 양이 엄청 지금 늘고 있더라고. 이진석 작가. 구글 치면 이진석 하면 바로 떠요. 이진석 작가, 이제 화가 솔비, 이진석 솔비하고 쫙 떠. 딱 전에 비교할 거야. 그러면 내가 한마디 얘기해 줄게요. 내가 사치 갤러리에서 나도 전시했어요. 2018년도에. 사치 갤러리에서. 심지어 4일 전시했어요. 4시간이랑 4일은 진짜. 차원이 다르잖아. 야, 여기는 4시간 했고, 난 4일 전시했다니까? 사치 갤러리에서? 어? 그 스타트 아트 페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걔네들 약간 한국 그쪽을 많이 해. 스타트 아트 페어. 뭐, 코리안 아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코리안 아이 뭐. 그 원래 이번에, 옛날부터 했었어요. 요번에 그, 저기 뭡니까? 송민호라고. 작년인가? 그 송민호가 사치 갤러리에서 전시했다? 그거예요. 코리안 아이 케이팝 그 약간 홍보대사? 앰버서더로 가서 전시를 한 건데. 그래서 나도 거기 저 갤러리 해가지고 사치에서 전시했다니까? 그럼 내가 더 대단한 작가네? 솔비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비교가 되잖아. 솔비 4시간 했고 나는 4일 했는데. 그럼 도대체 시간으로 따지면? 시간으로 따지면 96시간이니까 4로 나누면 20. 정확하게 얘기해줄게. 24배 대단한 거네. 24배 대단한 작가야. 더 오래 전시했으니까. 그게 수치화 하자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나는 그래서 사치 갤러리 뭐 전시했다고 얘기도 안 하고 다녀요. 그냥 거기 전시하면 사치에서. 아니 뭐 그때 사치 갤러리에서 인스타 한번 올렸었어. 사치 갤러리에서 전시합니다 해가지고 조금 그래도 자랑스럽잖아. 그렇지. 사치인데. 올렸는데 연락 꽤 오는 거야. 사치 갤러리 어떻게 전시했어 막 이러는 거야. 아 그게 이렇게 해서 된 거야. 뭐, 아 그렇구나. 아트페어 그거구나. 그러니까 그래 아트페어야.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끝난 거야 이게. 혹시 그래서 사치인가요? 4시간 4일 그래서 사치니. 사치 갤러리에서는 진짜 보통 전시 단체전이나 그거 하면 보통 한 3달 하잖아요. 3달 하고 사치 갤러리가 진짜 수익인 게 작품 간의 간격이 진짜 너무 넓어. 거기 안에 작품 한 10개 넣을 수 있을 정도로 멀리 떨어뜨려서 해서 아 진짜 거기서 전시 만약에 하면 진짜 영광이죠. 그럼 심지어 어떤 데는 뭐 사치 갤러리에서 샀다는 뭐 그런 헛소리도 하던데? 그러니까 사치 갤러리에서 온라인 뭐 마켓 이런 거 옛날부터 했잖아요.
거기에 누구나 작품을 올릴 수 있어요. 아, 그거 저기 사치 아트. 어, 뭐, 저도 그림 올라가 있어. 그 누구나. 그리고 나는 심지어 거기서 그림 팔았어 나는. 그러니까. 사치 나도 팔았어. 사치. 그럼 난 사치. 사치. 야, 나 사치기로 사치에서 그림 팔았네. 내가 더 잘 나가는 작가네. 어? 증명도 해줄 수 있어. 나 그 이메일 다 있거든 그거. 그 다음에 이게 사치 갤러리 그 언프라하고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딱 그 어? 12월에 이제 딱 바르셀로나 이걸로 딱 언플 이제 빌드업을 한 거야 빌드업. 왜냐면 개인전이 그러니까 있었으니까. 개인전 딱 끝나는 날에 딱 맞췄어 또 이게 이 12월 초 그 다음 개인전 딱 10일 시작. 개인전 12월 10일 야 나 이것도 정말 대단한 게 이렇게 이 12월 10일까지 이제 마지막 개인전까지 이거를 이제 빌드업을 시킨 거잖아요 이게 소속사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작가가 한국에 있나? 한국에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없을걸요 이거 빌드업 이걸 빌드업을 한 거예요 아 이게 상 받고 사치 갤러리 전시하고 바르셀로나 국제화투표 대상 다 그냥 언론 플레이 빵빵빵빵 때리면서 개인전까지 딱 끌고 간 거야 그러면서 그리고, 개인전 완판했잖아요 완판했 목적 완성 목적 완성한 거야 완판했어요 완판했으니까 사실 지금 여기도 김경님이 소식 듣고 왔습니다. 소송이라고요? 라고 했는데 저는 소송 안 걸 것 같고요. 당연히 소송 걸어도 상관없어. 지금 저희 변호사진 진짜 소송 걸어도 상관없어요. 급이에요. 솔직히 우리나라, 말하면 거세요. 우리나라 어벤져스급이거든요. 지금 변호사진이 지금 거의 뭐 약간 그렇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목적 이미 달성해 목적은 개인전에서 작품을 파는 거고 어떻게 보면 솔비가 제대로 된 갤러리에서 개인전 한 건 거의 처음이고 올 초에 무슨 거기 어디지? 인사동에서 전시했을 때는 솔직히 그렇죠 대관전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 뭐 갤러리 나우라는데 소속돼 있고 하니까 뭐 갤러리 나우도 가나 쪽 연관된 갤러리예요. 아 갤러리 나우도? 아 그래요. 가나 쪽 연관된 갤러리고요. 그래서 그쪽에 이번에 그래서 키아프에서도 솔비가 갤러리 나우 소속으로 나와서 작품을 조금 팔았고. 다 팔았다 그랬어 키아프에서 키아프에서 다 팔았다 그랬어 그러니까 나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키아프에서 작품을 다 팔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키아프에서 솔비가 나름 화제가 많이 됐어 왜냐면 연예인인데 키아프가 이번에 엄청나게 화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다 팔았는데 왜 이렇게 짜자 또 그러니까. 구질구질한 데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논란을 만들어 보면은 우리나라 뭐 사람들 보면 약간 국제 붙은 거 약간 뭐 또 해외 뭐 도시 이름 딱 붙은 거 국제 뭐 예술상 뭐 예술상이잖아 또 이런 게 그런 거에 딱 현혹이 딱 돼요 예, 저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거 그러니까 얘가 다 완판했다 그러면은 이제 대중들은 야 뭐 그거 아는 사람한테 팔았겠지 뭐 팬들한테 팔았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호도가 애들은 그게 또 싫은 것 같아 싫겠죠 왜냐면 그러면 근데 이제 권위 있는 어떤 대회에서 상을 받아야 내가 아 인정을 받겠구나 그런 자기가 그런 권위가 없으니까 그런 권위를 그런 데서 찾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데서 상 받아가지고 내 프로필 올리고 일반 작가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당연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거 뭐 미술계뿐만 아니라 뭐 음악계도 그렇고 뭐 과학 뭐 그렇고 다 마찬가지다. 근데 뭘 이걸 비판하냐라고 하는데 거기서 그렇게 해서 자기 프로필 올리고 처음엔 인지도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어떤 걸 통해서 자기를 좀 띄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작가는 전 세계 없대니까. 없어 없어. 전 세계 없어, 절대 없어요. 역사에 남는 작가야 솔비는. 언플로. 아 이 언플을 작업을 했으면 좋겠어.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런 얘기했다니까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10년 동안 작업하고 이렇게 언플하고 기사 많이 내고 논란 내고 홍대 이 작가와 이진석 작가가 이렇게 한 거 이 모든 게 사실은 작업이야. 계획이었고 작업이었어. 와. 영상으로 딱 만들어. 나 그러면 저는 나 인정. 진짜 무조건. 나 솔비 사랑. 솔비 파이팅. 그때는 나는 와 소름이 쫙 돋으면서 이제 너는 와. 저 대가 인정. 그러면 올해 작가상 무조건 받아야 돼. 그지. 이거 올해 작가상 상급이에요. 이거 이게 작업이다. 이 1년의 모든 게. 야 니네 언플로 대중 다 속이고 막 나 상 받고 오는데 막 다 막 응원해주고 했지. 너네 봐. 너네 미술계 별거 아니야. 이런 거를 이런 걸 개념 미술로 딱 했다. 그래서 영상으로 딱. 이거는 딱 진짜 이거는 완전 최고의 작품이지. 작업 기간이 몇 년이야. 뭐 하루 이틀이 아니 몇 그러니까. 년이잖아. 그 몇 년에 걸려서 작업을 했다는 거에 또 관람객들이나 평론가들은 또 감동을 받는 지점이 있다니까. 그치. 아 노력이 정말 많이 갔구나. 맞아. 그러면 나는 인정. 근데 이거 보고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이거 우리가 먼저 얘기했다잉. 이거 다 영상 올릴 거다잉. 프로젝트 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프로젝트다. 건지한 프로젝트, 뭐 솔비 아니면 그 이정권 씨 대표가 와가지고 사실은 내 작업이다. 그리고 솔비는 작품이 내 작업이 아니 솔비는 작품이 그건 내 작업인데요. 뭐 둘이 싸워. 또 웃기겠네. 반박 댓글들 보면 저렇게 하는 금수저 작가들이 기행 흔한 거라고 똑똑하게 이용하는 걸 하던데요. 그럼 맞아요. 네, 그것도 맞아. 근데 엄플을 저렇게 하진 않아. 그러니까 상 타고 이런 건 있어. 어디 출전하고 돈 내고 출전하고 이거 저도 다 알거든요. 근데 대중들한테 저런 식으로 엄플 하진 않아요. 저런 식으로. 그리고 진짜. 엄플을 할 수도 없어 사실. 네, 엄플을 할 수도 없어요. 네. 그냥 아는 뭐 그냥 돈 내고 기사 하나 실어주는 거. 뭐 기사 그런 하나 거? 뭐 기사 한두 개 나와. 그러면 그게 어떻게 뭐 포털 메인에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솔비니까 사람들이 클릭하지 어떤 사람이 무슨 뭐 대상 미술 작가 대상 받았다 그 아무도 클릭 안 한다니까. 아무도 몰라 그거. 심지어 기사 내주지도 않지. 올해 작가상 뭐 제가 비판도 하고 했지만 어쨌든 간에 올해 작가상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그치, 상이잖아요. 그치, 그치. 가장 권위 있는 상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졸라 깠거든요. 올해 작가상 졸라 깠지만 저도 뭐 후보가 될 거라는 장담도 못하고 거의 될 수 있는 확률도 거의 제로에 근접하고 진짜 되게 어떻게 보면 정말 뭐 권위 있는 상 우리나라 제일 권위 있는 상이 맞아요. 그건 맞아요. 아무도 몰라. 그치 모르지. 후보 지금 얘기하라 보라면은 나도 지금 잘 가물가물해. 지금 기억이 안 나. 전 한 명 알아요. 오민 작가 하나. 전 한 명 김상진 작가. 왜냐면 김상진 작가는 저 런던에서 같이 공부했어. 아 그래요? 같이 공부했던. 그 남자분 그 하늘에 이렇게 해가지고 설치하는 형. 그래서 그 형 말고 나머지는 모르고 그다음에 작년에 대상 받았던 작가 이름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작년에 누구였지? 그러니까 이렇다니까. 우리가 미술하는 사람인데도 기억이 안 나. 정말 대단한 상인데. 왜냐면 작년에 받으신 분이 이슬기 작가 아니 정희승 작가 정희승 작가가 받았다고? 정희승 작가 받지 않았어요. 아니요 이슬기가 받았어. 그랬어? 지금 이렇다니까 이런 상황이라니까. 아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이슬기가 맞을 거예요. 아 그래? 이슬기가 맞을 거예요. 그다음에 정희승이라 알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몰라. 그래서 내가 존나 빡쳤던 기억이 나. 되게 이슬기가. 이렇게 가장 권위 있는 상인데도 잘 모른단 말이야. 지금 테이트 모던에서 양해규가 양해규 작가가 정식으로 크게 작업 보이고 있는데 그런 거나 기사로 쓰던가 기대기 넘기는 그래. 문제. 그러니까 이게 진짜 권위거든. 테이트 그렇잖아요. 모던에서 하는 건 진짜 테이트 대박이지. 모던에서 내가 전시를 한다. 전시를 한다. 그럼 진짜 엄청난 권위요 이거는. 이거 한 아무도 전 세계 어느 작가도 들어가기 힘든 게 이제 그치. 테이트 모던. 그런데 이건 있어. 뭐 지금 테이트 모던에 10년째 후원하고 있는 회사가 현대자동차야. 아 그래요? 그래서 한국 그러면은... 작가를 많이 좀 이렇게 해요. 푸시를 해. 아 요번에 그래도 양해규 씨 작업 프로젝트 모마에서도 전시했잖아요. 그 모마 것도 이제 현대차가 해주는 거였거든. 아 그래? 모마도 현대차가 해. 현대차가 되게 좋은 일 많이 해요. 그리고 저희랑 친한 윤재현 작가도 현대자동차 이런 거 있고. 현대자동차가 그런 거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근데 현대자동차 때문에 한국 작가를 푸시하는 거를 나쁘게만은 볼 수 없어 사실은. 그치? 왜냐면 테이트 모던에 10년 동안 아 그러니까 할 거면 그렇게 하라고. 어. 그러니까 할 거면은 솔비를 테이트 모던에 넣어버려. 현대자동차 그거 많이 테이트 모던 솔비 넣었잖아. 바로 잘린다. 뭐하는 짓이냐고. 모마에 놓고 그 테이트 모던에 넣어버리세요. 이렇게 언플하지 말고 그러면은 그냥 다 짜지는 거야. 솔비. 아 그러면 저는 진짜 칭찬할 수 있어요. 칭찬. 저는, 아 그러면은 뭐 진짜 완전 나는 정말 대단한 솔비. 나는 그 역대 히스토리 해가지고 우리한테 까였던 역사부터 다 뒤집어가지고 그냥 어? 아 이제는 그, 정말 진짜, 제대로 한다. 정말 제대로 한다. 그런 영상을 내가 만들 수 있어. 진짜. 사실 테이트 모던에서 뭐 서도 씨가 어떤 관에서 전시하고 이런 것도 어떻게 했는지 전 들었어요.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근데 당연히 대기업 후원이 들어가야지 그런 것도. 후원 들어가고 돈도 많이 들어가요. 사실 거기 들어가는데 그렇게 작가 작품이 진짜 서도 씨면 그래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작가잖아요. 그치. 한국 작가. 작품 뭐 좋은 것도 있고 뭐 별로인 것도 있고 하지만 저는 서도 작가 괜찮게 보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테이트 모던에 들어가려면 돈이 되게 많이 들어요 사실은. 어 그리고 지금 현대자동차가 후원을 하고 있으니까 테이트 모던에서 한국 작가를 푸시하고 1년에 한 번씩 그 터바이놀이라고 해서 터바이놀. 전시하잖아요. 한 작가면 터빈에서 거기에 올해가 아마 한국 작가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작가. 그러니까 그런 작가를 조명을 해야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잖아. 지금 아무도 몰라. 나도 몰랐어 그런 게.
그러니까 양해 규시한 거 저도 몰랐어요. 지금 양해 규시가 테이트 모드에서 하고 그러니까 나도 몰랐어. 그런 것. 그러니까 그런 건 진짜 한 줄 안 나오잖아. 근데 솔비가 바르셀로나 국제 아트페어에서 대상 받았다고. 대상이 아니라 그랜드 아티스트 어워드. 아니 글로벌. 그래다 글로벌로 바뀌었다가 다시 그랜드로 바뀐 그 상 갖다가 상 이름 세 번 바뀐. 두 번 바뀌었나? 두 번 바뀌었구나. 두 번 바뀐. 테이트는 이옥균 큐레이터가 있어서 한국 작가 전시가 제법 자주 있게 된대요. 그런 것도 있죠. 근데 테이트 리버풀에 계시지 않나? 이옥균 큐레이터님은? 테이트 리버풀? 테이트 리버풀에 있어가지고 큐레이터. 그때 테이트 리버풀 그 리버풀 비엔날레인가? 그거 했을 때 서도호 씨 작품 중에 그 리버풀에서 그 집 중간에 갔다 가는 거 있잖아. 별똥별. 그게 그래서 별똥별 시리즈. 그래서 그때 이옥균 씨가 아닌가 이름이 내가 헷갈리는데 지금. 그래서 이숙경. 이숙경? 이숙경 큐레이터. 맞 이숙경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리버풀 비엔날레 때 이제 서도 씨가 거기 작품 전시해서 엄청 화제가 되긴 했죠. 작품이 좀 임팩트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권위가 있고 이렇게 해서 상을 받았다면 현지에서도 화제가 돼야 돼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현지에서도 화제가 돼야 그게 인정을 받는 거지. 무슨 우리나라에서 언론 플레이에 돼가지고 그게 왔다고 인정이 뭐 인정을 했다? 그게 무슨 뭘 인정을 받은 거야? 양해규 씨는 지금 구글에 검색하면 양해규 테이트 치면 아마 쫙 나올 거예요. 일종의 마케팅으로 작가를 만드는 거. 근데 이거는 맞아요. 그렇게 해요. 뭐 대가를 만들 때도 비슷해. 다 그렇게 지금 다 해요 그렇게. 미술사가 사실은 일종의 마케팅으로 작가를 만드는 게 맞아요. 지금 미술사는 그러니까 언제나 그래 왔어요. 언제나 그래 왔고 다만 최소한의 그 작가가 어느 정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납득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지. 근데 이거는 좀 이런 식으로 좀 짜치게 빌드업하진 않죠. 정말 대형 화랑을 돌리지. 대형 페어 이제 뭐 대형 미술관 관급으로 돌려요. 이렇게 대박 작가 이 대형 초대형 작가를 키우려면 양해규 작가 아니면은 저기 뭐 서도호 작가처럼 테이트 모던, 모마, 그 다음에 뭐 저 베니스 비엔날레 뭐 이렇게 돌려서 대형 작가를 키우는 거지 무슨 짜치게 무슨 사치 갤러리 4시간 전시해서 언론 플레이하고 어 뭐 무슨 뭐 바르셀로나 이틀 전시한 거예요 아시죠? 이틀 전시한 겁니다. 그리고 첫날은 3시간이야. 둘째 날 7시간. 이틀 합치면 10시간. 합치면 10시간. 10시간 전시한 거. 바르셀로나에서 10시간 전시한 거 가지고 무슨 대상 받았다고 엄프라고. 이런 식으로 대형 작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뭐 미술관 돌리고 어 대형 뭐 갤러리랑 계약하고 막 뭐 베이스 갤러리, 뭐 리먼 머핀 갤러리. 뭐 이런 그러면 인정이지. 이런 말 이렇게 계약을 하고 어? 무슨 저 가고시안 갤러리 이런 데서 전속 계약 해 가지고 그렇게 대형 작가 만드는 거지. 무슨 저렇게 뭐 말도 안 되는 어디 모르는 상 가져다가 그런 이렇게 빌드업 하진 않아요. 그리고 빌드업 자체도 되게 엄청 오랜 시간 공들여서 해. 그 작가를. 젊었을 때 조금 이제 작업 좋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딱 붙잡아가지고 계속 이제 푸시해주면서 어디 전시하니까 이제 미술관 어디 가니까 거기 전시. 비엔날레 어디 전시. 스케줄 쫙 잡아주고 거기 뭐 이제 들어가는 뭐 이제 뭐 그런 뭐 재료비 뭐 이런 것들 그런 뭐 이런 것들 다 후원해주고 지원해주고 그렇게 해서 빌드업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언론에 노출을 시키는 거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해도 근데 이만큼 안 나와. 안 나와. 그렇게 안 해도 이만큼 안 나와요. 데미안허스트가 해도 데미안허스트가 무슨 상 받았어도요. 제프 콘스가 상 받았어도 기사 이 정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현 미국, 영국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합쳐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언론 다루는 거는 전 세계 1등 미술 작가라니까. 그러니까. 원플 1위. 저도 네이버 댓글에서 본 건데 이 사건은 마치 외국인이 전국 노래장랑 가서 상 샀다고 우리나라에서 인정받는 가족인데 비슷하네요. 그렇지. 아 그리고 전국 노래자랑. 왜 그 방송도 나오고 왜 인지도 있는 거잖아. 그리고 어떤 친구 어떤 댓글 봤는데 진짜 웃긴 댓글에서 그 축구 커뮤니티였는데 제가 나온 거랑 이선호 작가 나온 거 이렇게 기사 띄우고 뭐 이렇게 했는데 뭐 댓글이 뭐 한 6대 4 정도 저희한테 약간 유리한 편이긴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야 상 받은 거 갖다가 뭐 이렇게 비판하면 열 안 받겠냐 딱 하니까 대댓글로 그럼 너는 어 바르셀로나 조기 축구에서 상 받았는데 발롱도르 받은 것처럼 하면 그치 바르셀로나 동네 어 만약 조기 축구의 이름도 보면 무슨 무슨 뭐 바르셀로나 뭐 FC 뭐 바르셀로나 뭐 무슨 뭐 컨트리 클럽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있겠지. 거기서 뭐 득점왕 받았어. 근데 발롱도르 받은 것처럼 하면 황당하지 않냐 이런 댓글 보고 엄청 빵 터졌거든요. 전국 노래장이 훨씬 급이 높죠. 최소한 국내 국민 프로 그러니까. 그리고 아시겠지만 전국 노래자랑은 10년 된 게 아니잖아요. 그치. 몇십 년 됐지. 권위 있어. 권위 있지. 근데
우리가 가수로서 권위가 있다고 얘기는 하잖아요. 그잖아요. 일반인들 다 참가하고 하니까 그런 건 있죠. 더 이상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맞아. 왜냐면 이제 오늘 마지막. 어제 전시가 다 오프닝, 원래 전시는 오프닝이 거의 뭐한 8, 90% 그러니까 이 차지하니까. 사람들이 빌드업한 게 개인전 완판까지가 딱 빌드업이에요. 요까지. 이 근데 기사까지 딱 내고, 아, 원래는 뭐 솔비에 해. 이렇게 하면서 딱, 이렇게 끝내려고 했는데, 근데 우리가 그냥 고춧가루, 소금 막 흙퍼붓고 막, 와, 막 이러면서 막 진짜 싫어할 거야. 진짜 개싫어할 거예요. 마지막에 그냥 다된 밥에 그냥 코 빠뜨린 정도가 아니니까. 댓글 좀 읽을게요. 저도 완판했는데 기사 나가야 하나? 솔비 진짜 웃기. 와, 오영님 완판 축하드립니다. 와, 솔드아웃 진짜 힘든데. 그러니까 요새는 좀 쉽대. 아, 요즘에? 요새는 그래도 좀 많이 팔리니까. 아, 나 빨리 전시해야 되는데. 네, 빨리 전시하세요, 좀. 작품이 너무 없어. 아, NFT 빨리 하세요. 아, NFT는 좀 그렇고. NFT는 하는 건데, 실물 작업을 실물. 하면. 너무 바쁘셔가지고. 전시하면 진짜 사람 엄청 많이 올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부르지도 못하고. 유독 한국이 그런 것 같음. 하정우도 그렇고 솔비도 그렇고 송민호도 그렇고 백현진. 백현진? 백현진 씨는 그래도 백현진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백현진 씨는 약간 부업이 약간 요새 배우지. 배우로 너무 많이 나오시더라고. 작가 활동은 안 하지만 예고 학부 이후 20년 이상 미술하려고 꿈 키우는 학생들 매일 만나는 저 입장에서 두 분 응원합니다. 완판 해보고 싶다. 아니 요새 전시하면은 잘 조금 잘 이제 인스타도 좀 잘 많이 올리시고 좀 홍보도 좀 잘 하시고 이러면은 잘 많이 보이시면 요새 완판 꽤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이팅입니다. 네, 여러분도 솔비처럼 솔비처럼 언플 안 해도 완판할 수 있다. 이번 기회에 아트테이너들 좀 자정작용이 있었으면 함. EBS 예술 관련 프로 나와서 헛소리 짓거리고 유재석 같은 방송인 섭외해서 이미지 메이킹이나 하고 딴, 그러니까 삐 놈들 좀 제발 그만 이렇게. 근데 그 유재석 그 유퀴즈 아 유퀴즈에 나와가지고 유퀴즈에 저 좀 좀 불러주세요 저. 근데 너무 안 맞나 결이? 저 개인적으로 유재석이랑 조세호 되게 좋아하는데 웃겨. 그런데 솔비에게 광적인 광적인 지지를 보낸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요? 팬덤이 큰 연예인 옹호받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러니까 뭐라 할까? 이게 되게 재밌는 지점이 뭐냐면 그 미술계라는 게 기득권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 얘네가 맞아. 설명하는 거는 이제 그 반발 심리지. 왜 니네 밖으로 뺏기는 거 무섭냐? 니네 맞아. 기득권이야? 그리고 그러니까 미술계를 통으로 기득권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기득권. 그리고 솔비는 여기에 배척당하는 약자. 이 프레임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의 구도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만든 거야, 지금. 그러니까 솔비 측에서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자기는 뭐 미술 전공도 안 한 미술계 사람이 아닌데 니네 상 받으니까 배 아프냐? 그러니까 저런 소리 하냐? 아니, 배 안 아파. 완전 반대, 그러니까 완전 반대죠. 이거는 미술계, 정말 이거는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솔비처럼 할 수, 언론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작가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가 않는다니까요. 이 언론 플레이를. 이, 뭐, 소속사가 어딨어, 작가가. 갤러리 소속돼도 갤러리에서 해주는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갤러리에서 뭘 해주는 게 뭐 있어. 없어요. 뭐 전시시켜주고, 뭐, 아트페어 나가고. 그거밖에 없어요. 이런 거 없어. 근데 무슨 이게 솔비는 뭐 상 뭐 어디 뭐 이상한 상 하나 타왔다고 뭐 동네방네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언론에 동네방네 속내요. 그리고 되게 유명한 갤러리에 소속된 작가들 있잖아요. 그럼 되게 유명한 갤러리에서 나를 엄청 띄워줄 것 같은데 그 미술 씬 안에서 작품을 팔아주고 이런 건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엄청 유명한 갤러리도 대중적으로 이렇게 기사를 낼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 그럼 없어요. 그게 없어요, 힘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전 세계 최고 갤러리 중 하나 우리나라 있잖아. 페이스 갤러리라고. 뭐 레먼 머핀 갤러리도 있고. 걔네 뭐 전시 뭐 홍보 뭐 언론 홍보되는 거 한번 보셨어요? 그지? 못해요, 못해. 페이스 갤러리는 전 세계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갤러리예요. 전 세계에서. 리만 머핀 뭐 아우. 리만 머핀은 한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고. 대단한 갤러리들인데 우리나라에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완전히 거의 영광인 수준으로 진짜 있는 갤러리. 그래 페로텐 갤러리. 페로텐도 뭐 다 완전 다 손가락 안에 들어간 갤러리인데 그런 애들 뭐 전시한다고 뭐 홍보를 해요? 아니죠. 근데 이런 거는 있어. 이런 거는 들었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대중이랑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일부러 더 안 하는 것도 있는데 그들이 대중적으로 뭐 예를 들면 카우스. 카우스는 그래도 좀 대중적으로 많이 페로탱이 많이 페로탱이 많이 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전시 많이 오게 하려고 티켓을 만약에 판다면 홍보를 하겠는데 그들은 티켓 장사를 하는 갤러리가 아니니까 그렇죠. 작품을 파는 갤러리.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지도 그리고 않고 그 컬렉터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죠. 미리 다 이렇게 다 이렇게 그 뭐 안 밤리에 다 뿌리죠. 전화 메일을 뿌리던 전화하고 그런 식으로.
뭐 카달로그 보내고 이번 작품 뭐 딱 리스트 딱 보내고 가격 해가지고 그래서 미대 나온 게 벼슬이라는 얘기를 하는군요. 그러니까 진중권 씨. 그러니까 진중권 이번에 참여했는데 저 걸 또 걸고 참여했거든요. 근데 아무도 기사를 받아쓰지 않았어요. 기사 하나 났어. 진짭짭. 어, 잽잽이. 아, 그때 잽잽이라고 얘기했어. 처음 나왔을 때. 네. 저도 미국에서 할 것 같아요, 제이스님. 어, 그래요? 아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저도 뉴욕에서 이제 내년에 저는 뉴욕에서 전시가 네 번 잡혀 있거든요. 세 번? 지금 최소 세 번이고 많아지면 다섯 번까지도 지금 전시할 것 같고. 아, 장난 아니에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내년에 한국에서 전시 안 합니다. 짜치게 이거 한국에서 전시 안 한다고. 아, 근데. 한국이 서울이 되게 엄청난 도시예요. 그러니까 서울은 얘기인데, 진짜 엄청난 도시예요. 어, 제가 어디서 봤는데 어 런던이랑 서울이랑 인구 수도 비슷하고 크기도 되게 비슷해요. 근데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는 런던이 무조건 짱이라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도시별 GDP가 있는데 도시별 GDP 순위에서 서울이 전 세계 4등이고요. 런던이 8등인가 9등이에요. 대박이다. 엄청난 도시예요, 서울이. 진짜. 뉴욕이 뭐 압도적으로 이길 거고. 그럴 거고. 뉴욕이나 뭐 LA? 뭐 LA, 파리 뭐 없어. 생각나는 거. 아, 그러니까 생각나는 거. 근데 사이면은 진짜 우리 엄청난 앞에 세 개밖에 없대니까. 저 뉴욕 미대생이에요. 뉴욕 오시면 꼭 알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알려 드릴게요. 아, 이번에 2월에 또 우리 뉴욕 가잖아요. 2월 말에. 말쯤에 이제 그 저기 뭐죠? 그 전시 그것 때문에 그 잠깐 그 뭐 미팅 같은 거 좀 하려고 지금 뉴욕을 갑니다. 아, 근데 코로나 지금 자가격리 때문에 자가격리 때문에 나도 지금 만약에 거기 가면 미국에서 자가격리 하고 했다가 한국에 왔어 또 자가격리 하면 골치 아파질 수가 있어서. 그래, 나 이거 언론 플레이 안 하잖아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이렇게 얘기해야 되니까. 아, 그러니까 이거를 엄청 아니 이런 거 언론 플레이 안 하잖아요 이런 거. 아니 근데 저는 심지어 어떤 욕까지 먹었으면. 어, 니는 매부쇼 나와서 맨날 니 유튜버 홍보하면서 너도 언론플레이 하잖아. 그게 무슨 언론플레이냐. 근데 이 기사라는 거는 메인에 딱 걸려버리면 진짜 뭐 수만 명이 보잖아. 뭐 진짜 많이 보잖아. 엄청 많이 보잖아요. 그때. 아니, 나는 내 방송 하고 뭐 이렇게 나는 연락을 많아 받아본 적이 없다니까. 아, 이번에 진짜 제일 많이 받은 거. 엄청 많이 받았어 연락을. 아니, 몇 년 만에 막 아는 작가분들 뭐 몇 년 만에. 야, 진, 뭐, 화이팅이다. 뭐, 너 잘하고 있어. 아유, 너무 사이다. 나 신난다. 연락 계속 전화 오고, 아이고, 작가님 메인에 걸리셨어요. 이러면서 막, 아유, 축하드립니다. 막, 뭘 축하해. 인간을 막 이러면서 막. 그랬다니까? 그 정도로 파급력이 어마어마해, 언론이라는 그러니까, 게. 심지어 웃긴 게, 저희 어머니 친구 있잖아요. 어머니 친구도 홍대희 작가를 알아. 홍대희 작가 근데 어머니 친구잖아요. 그 아들인지는 모르는데 홍대희 작가는 알아. 그러니까 그 네이밍은 다 아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를 좌지우지하는 애들이라니까 걔네들은. 좀 무서운 애들이야. 뉴욕 첼시에서 전시하는 아마 첼시가 될 것 같아요. 소호 아니면 첼시인데 첼시가 될 것 같아요. 예. 주변에서 다니는 응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많이 소문 내주세요. 네, 소문 내주셔가지고 좀 제대로 알자. 우리가 기득권이라고 생각하는 저 대중들이 참 나는 이 구도를 난 너무 이거를 이런 구도로 잡았다는 게 나는 진짜 정말 어떻게 보면 똑똑한 거지. 그렇지. 근데 진짜 기득권이었으면 좋겠다. 나도. 나 기득권 되고 싶다. 기득권. 진짜 기득권이었으면 진짜 좋겠다. 막 기득권 해가지고 막 어? 막 나 막 내 막 뜨고 막 언론 플레이 하고 막 씨 어? 이러면서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기존에 유명하신 작가님들은 미술 작가들은 약간 좀 이런 거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심지어 유튜브 하는 것도 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뭐 이렇게 하시는 작가님들도 많잖아요 사실. 그래서 더 얘기도 안 하는 거고 기득권이 실제로 이제 권력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도 그냥 뭐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뭐 아무 좋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냥 작가는 거의 진짜 개인 플레이고 그나마 뭐 갤러리나 컬렉터한테 밑보이지 않고 그냥 작업 열심히 해서 이렇게 그림 팔고 뭐 이러고밖에 없어요. 맞아. 어. 진짜 거의 기득권은 말했잖아. 작가는 갑을 병 정이에요. 어? 컬렉터 갑. 어? 갤러리 대표 을. 그다음 큐레이터 정 병. 정이에요, 우리는. 이게 무슨 기득권이야 우리가. 하여튼 뭐 솔비 얘기는 뭐
뭐이 정도로 하기로 하고 더 얘기해봐야 이제 피로도만 올라가고 더 이상 이제 설비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이런 끝이에요. 마무리, 디엔드. 이걸로 방송 킨 거면 진짜로 이제 법적 대응을 고소가 들어왔을 때. 아, 그때는 해야지. 아, 그때는 이제 방송 키겠습니다. 그때 이 설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거 아닌 이상 더 이상 설비 얘기를 할 거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제 방송에서 설비 얘기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을 거고요. 여기서 끝이에요. 나도 힘들어. 진짜 또 솔비에 솔자만 나도.